왔어. 저 만져봐. 왜? 너 설마 아니지? 아니 앞뒤 다 잘라먹고 맥락 없이 무슨 소리야? 마회장 돌아가시고 혜수가 방송에다 대고 네가 가짜 손자니 살인자니 떠들어대는 통에 내 맘도 상하고 한별이 맘 다칠까봐 그거 신경 쓰느라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 빙빙 돌리지 말고 빨리 좀 말해. 마회장한테 독을 먹인 게 너야? 아니야. 아니라고. 지우야. 엄마 얼굴 봐봐.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마회장, 네가 독을 먹였어, 안 먹였어? 안 먹였어. 됐어? 그래. 그래. 엄마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고 아니라고 말하는데 믿어줘야지. 인두껍을 쓰고는 그럴 수 없는 거야. 진짜 할머니는 아니어도 할머니나 마찬가지였는데 아유 정말로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내 새끼만. 그만 좀 해 좀. 지긋지긋하니까 아주. 얘 지호야. 민선정 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날 의심하네. 아니 내가 그랬다 쳐. 근데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서 진실 알면 뭐 어쩔 건데. 뭐라고?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어야지. 제발 나 피곤하게 굴지 마. 머리 터져 죽을 지경이니까 아주. 지우야, 너 어디까지 가려 그래?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엄마나 좀 그만해 좀. 이제부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엄마라고 안 봐줘. 이거 마지막 경고야. 마이언덕이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아니었어도 반드시 누군가 처단했을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엄마. 엄마 주무셔? 아까 내가 너무 말이 심했지? 미안해. 뭐야 이거? 한동안 찾지 마. 며칠 훌쩍 여행 다녀올 테니까.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왜 안 받... 아니 엄마마저 날 외면하면 어떡하자고. 엄마. 엄마.